이분은 오토바이 바이크를 15년 타셨대요. 자, 여기서 이제 2차로 변경할 거예요. 변경하면서, 어?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뭐라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1차로에서 2차로 가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오토바이 하루 이틀 탄 것도 아니고 15년에 탔는데 왜 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닥. 바닥이 아스팔트 포장 공사하다가 공사가 들 끝났어요. 그냥 흙으로 대충 해놨어요. 보세요. 여기가 중앙선 있잖아요. 여기 1차로죠? 여기 2차로예요. 2차로 차로 변경하는데 여기. 아무런 표시도 안 해놨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날 찍은 거예요. 첫날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온건 아니, 비가 살짝 내리다 말다 그랬어요. 근데 밤새 비가 내려서 다음날 찍은 건데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무슨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밤에. 잘안 보이죠? 아스팔트인지, 흙인지, 흙과 아스팔트가 섞였는지. 이 사고에 대해서 저는 1차로 가다가 2차로 바꿔서 우회전할 예정이었습니다. 2차로 들어가자마자 넘어졌는데요. 공사 후 포장이 안돼 있었고요. 흙으로 메꾸기만 한것 같습니다. 어떠한 안전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의 운전 미숙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앞을 잘 봤으면 가로등도 있는데 그걸 왜못 피해?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도로관리청이 더 잘못이다. 도로관리청이 100% 잘못이다. 도로공사하던 그 업체, 그 업체랑 도로관리청이랑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청이라고 했습니다. 도로공사 업체로 할까요? 공사 업체.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이 오토바이 안 타시는 분은 잘 모르겠죠? 이 오토바이가 아스팔트 잘 오다가 갑자기 차로 변경했는데 거기 시끄러운 게뭐 있으면은 딱딱한 데서 갑자기 흙이 있으면 그냥 넘어질 것 같아요. 또 근데 아 저기는 가로등도 있고 그런데 그 앞을 좀잘 봤으면 그 구분이 안 되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하고 오토바이 안 타시는 분들하고 이거는 좀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여쭤만 보겠습니다. 도로관리청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62%, 도로관리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6%.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게 2%. 밤에 아무런 표시도 안돼 있으면 저기가 아스팔트가 끝나고 그리고 거기는 흙이다. 이걸 알수 있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죠. 여기서요. 쭉 가면서 여기 보면은 색깔이요. 여기 검은 데도 있고 허연 데도 있고 좀 이게 색깔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 약간 좀 검은 데도 있고 좀 흐린 데도 있고 그렇네. 그래 나 진로 변경.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색깔이 쭉 색감 왔다가 좀 이게 색깔 다르면 저왜 저래 그러겠지만은 구분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맨들맨들한 딱딱한 아스팔트에서 갑자기 흙이 퐁 나오면 그것도 불규칙한데 흙이 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돌잖아요. 이 굴러가는 이 속도가 아무래도 힘이 다르잖아요. 그냥 휘파이면서 그냥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를 잘 모르지만 이분이 오토바이 15년 탔었대요. 15년도 타면서 제가 이런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 도로관리청이 100번 잘못이다. 저도 4번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공사했을 때 최소한 그 나중에 다지긴 안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임시로 아스팔트 깔아주잖아요. 밤에 공사하면 공사 다안 끝나면 다시 이거 딱딱하게 해줘야 돼요. 딱딱하게. 딱딱하게 해줘야 되는데 흙을 하면 오토바이가 푹 펴서 그냥 넘어지죠. 예, 저도 도로관리청이 100% 책임지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